기란데 그 상대는 골단. 네 영혼 내 것이다. 엘룬이여, 제게 힘을 주소서. 흑마. 흑마는 예언자 정도만 갖고 봅시다. 그대에게 축복을. 그대에게 축복을. ASMR 방송해 달라고요? 잘 할 줄 모르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ASMR 하면 되게 좀 소름 끼칠걸? 밥 먹었니? 어? 뭐가 좋을까? 얼음의 오리? 얼음의 오리로 버티는 것도 좋은데. 생각 훔치기? 내가 진짜 이건 잘 쓸 수 있을 자신 있다. 누구보다 이런 거 잘 쓸 수 있을 자신 있다. 영혼 착취랑 죽음의 기사 굴단. 진짜 한 장 벌겠죠? 걱정하지 마. 여기서 이거 던져놓으면 되게 괴로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네. 자. 아, 이거 지불이죠. 하지만 고민한 척 하다가 지불도 모르고. 요건 잡아줘야지. 안 잡아주면 때리고 그 모독이 되긴 하거든. 근데 본체 때리네. 모독 차라리 쓰면 쓰라 그래요. 여기서 영혼 착취를 찾아오는 것도 괜찮고, 때리고 내고 힐하고 이걸 던져서 어그를 끄는 것도 좋거든. 두 가지가 있어요. 때리고 내고 힐하고 이거 어그를 끄는 거. 그럼 얘가 이걸 때려 잡아야 되거든. 고민 좀 되네요. 봅시다. 역시 내가 굴다 갖고 온다 그랬죠? 아, 트래벨 훈남 르건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던져 놓읍시다. 악마가 없어도 일단 방어도 올라가면서 악마 또 뽑으면 되잖아. 잠깐만. 근데 나 지금 생각했는데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아, 이거 어떻게 잡지? 죽음 나왔다. 됐다. 이렇게 잡으면 되지. 버틸 수 있어요. 고리. 잡겠죠. 이것도 때리고 싶은데 얘는 잡겠죠. 이거 잡기. 아까도 이거 잡을 수도 있다. 지불. 어활 지불로 정리 다 되거든. 죽음 쓰기가 아까우면 어활 지불도 괜찮아. 어활 지불 쓰고 다음 턴에 또 심연불 정령 7코니까 심연불 정령 나오면 라이라 죽음 이렇게 하자. 그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하고 다 상대 카드로 잡아버린 다음에 다음에 심연불 정령이나 두 번째 산거 나오면 라이라 죽음으로 같이 갑시다. 아이고 4코가 나왔네. 얘를 축소무력으로 갖고 오면 굴단으로 살아날 수 있고 참 좋은데. 카자쿠스 좋다. 이거는 자쿠스고요. 5코 주문 찾을게요. 제일 무난하니까. 피해 5. 아 참 피해가 나왔으면 하수인 소환 같은 게 좋은데 이거는 너무 좀 그렇다.
악마도 좋았는데. 오 악마 이런 거 좋았네. 앉아봐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안 잡고 그러는 거 아닌데? 용숨결 무략 때리고 무략도 좋고 코스트가 이게 더 높으니까 이거 소모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 이걸 쓴 다음에 4코스트 할 게 없으니까 때리고 이거는 용숨결 무략을 쓸게요. 얘는 나중에 명체도 꽂을 수 있거든 5데미지로. 다음 턴에 굴단 쓰면서 영능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얘로 시간 끌고 놀다가 저 친구 내 진짜 죽기 나오면 그걸로 써도 되고. 뭐죠 이걸 쓰나? 이거 내고 이거 본체 쳐도 되는데. 이거 내고 본체 치고 교회 누나를 얘 갖고 오고. 코스트가 안 되네. 나 왜 이거를 이거랑 착각했어 코스트를. 괜찮아 그래도 치자. 오케이 안되게 나왔다. 이러면 이겼죠. 어 굴단 굴아 굴아. 어이구야 세다 근데 생각보다. 아 좀 애매한데? 자 힐하고 이거 영능 이거 영능 얘네 안 죽어. 근데 이거 죽진 않을 것 같은 게 22 데미지라. 27이거든 이놈 체력이? 10 안 죽을 거거든요? 상대가 버틸 수 있다라는 거 봅시다. 나 벨렌 뽑으면 되죠. 아니면 축소 무력도 좋고 벨렌도 좋고 뭐 이것도 있으니까. 벨렌 나오면 킬각이고 난 안 죽고. 또 벨레 뭐 다 좋죠. 어 환영 좋았다. 와 축소가 없어. 광기의 무력이야. 어 이거 안 썼다. 아 또 잘못했다. 아 참 실수가 되게 많다 오늘. 실수가 상당히 많아. 이거 때려놨으면 죽는데. 아 폭발성 무리. 아 이거는 빠르게 킬각을 보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나 이거 상침으로 하나 있는데. 데미지 몇이야 지금? 2 7 침묵 2 7 9 새로운 태양의 영광스러운 빛을 느껴. 어? 영원한 족쇄? 좋아 보이는데? 얘는 침묵 걸게요. 침묵이 나중에 딜이라서 아깝긴 한데. 치마까지? 오케이 치마 완전 좋죠. 이러면 진작 때려놓을 거겠다. 치마를 쓰는 것도 좋고 치마 아껴도 되거든? 왜냐면 치마 나중에 벨렌 나오면 딜이니까. 근데 지금 쓸게 그냥. 용숨결 무려 거의 이겼거든요? 상대가 체력 키워보면 12인데 영능, 정분, 영능에도 9데미지야. 그러면 두 장만 더 내면 되는데 전견자 15. 이런 뭐 한 턴 더 사나? 그래도 좀 너무 유리해서
용숨결 무량 나와서 상대 필드 또 쓸어버리면 안 지거든? 와 이거 끝난 것 같은데? 광명의 정력이면 대충 계산 안 해도 끝났죠? 방금 나 무슨 카드 쓴 거야? 아 영혼의 족쇄 썼지 참. 파멸의 연재 놓자. 나 무슨 카드 썼는지 기억이 안 났어. 내가 무슨 카드 썼는데 이런 게 나오지?